자, 11번 문장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장이지. 1번은 뭐야? 전사 플러스 명사 A번은 그랬고요. 2번은 자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어 주격관계대명사는 뭘 맞춰야 돼? 수의 일치를 맞춰야 되지. 자 앞에 선행사는 large image니까 단수니까 magnify가 나왔겠죠. 자, 3번은 even more importantly. 자 비교급이 있어. 비교급 뭐지? 2번은 뭐야? 비교급 강조겠지. 그랬니 안 그랬니? 그랬죠? 그 다음에 뭐야? by가 있으니까 뭐야? 전치사니까 뒤에 gathering이 나와야 되겠죠? 이해됐어? 그래서 이 문장 뭐야? 전파망원경은 자 우리의 어떻게 하늘에 대한 관점을 더 향상시켜 줍니다 라는 문장이죠. 그래서 telescope improve our view of the sky. 자, 이렇게 됐죠? 그리고 부분적으로 뭐 바이가 여기서 나와서 바이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가 나왔어요. 자, 전파망원경이 하늘에 대한 관점을 더 좋게, 옛날보다 더 좋게 해준다. 어떻게 함으로써? Forming a large image.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이거지. 뭐? 실제 물체의 디테일한 것을 확대시켜서 이미지상을 더 크게 해준다 이거죠? 그래서 이미지, 대트자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? 주격 관계대명사지. 물체의 세부사항들 확대시켜서 이미지를 형성해준다 이거지. 바이 다음에 forming 나왔죠? 자, even more importantly, 더욱더 중요하게, 심지어 더욱더 중요하게. 자, 된이 있어요. 뭐부터? 빛을 더 모음으로써 gathering이 돼야 되지. 이 바인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? 여기 forming에 연결되는 거겠지. gathering은. 이해 됐죠? 자,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야 돼, 형태를. 됐니? 응. 자, 여기서 문장은 볼 것은 없습니다. 여기까지.